네. 오늘, 네, 오늘은 스케치업 예제. 뭘 만들어 볼까 하다가요. 그냥, 네, 침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 제가, 텀블벅 펀딩 작업 중인데, 그 펀딩 작업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스케치업 유튜브 예제 만드는 게좀 쉽지가 않네요.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침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침대는 그냥 네 사이즈 없이 그냥 만들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또안 켰죠? 그죠? 키보드, 잠시만요. 네. 네, 단축키. 여기 보시면 되고, 대충 비슷하게 만들게요. 이거, 똑같이 만드는 거는,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해주고, 살짝 띄울게요. 한30 정도 띄우고, 옵셋으로 30 네, 이렇게 해주고 살짝 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침대 헤드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안돼 있는데 일단 얘는 그룹으로 해주고 그룹 이맥 컴포넌트 해줄게요. 컴포넌트하고 복사 하고, 네, 얘를 5개 정도?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더 떨어져 있으면 좀 어색하니까, 요 라인만 선택해서, 미드 포인트에 찍어주고, 면은 여기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이걸 컴포넌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움직이겠죠. 네, 이렇게 됐고 이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간단한 거 올려놓으라고 선반이 있네요. 선반은 대략 이 위치에서 얇게 서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고 여기는 쉬프트 눌러서 네, 아웃툴로 그룹으로 네, 저는 컨트롤 G 그룹으로 그 단축키로 만들어놔서 되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은 안 되시면 네,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만드는 건데, 네, 누구나 할수 있죠. 되게 쉬운 거니까. 이 다음부터 문제죠. 이 다음부터. 자, 그림자는 다시 끄고,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얘가 문제인 거죠, 얘가. 오늘 쓸 루비는 얘예요. 클로스웍스. 이 클로스웍스는 네, 유료 루비긴 한데 무료로 그 기능 중에 일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아마 무료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원래 저는 돈을 내고 쓰고 있는데 이거 1.45달러인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2만 원도 안될 거예요. 2만 원도 안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크게 무리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 구매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뭐. 되네? 잠시만요. 라이센스가. 이게 원래 안 돼야지 되는 건데. 일단 되는데, 유료 루비,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해볼게요.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 그렇게 사용할 건데, 일단, 얘를요,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요 이불 느낌, 요거 먼저 만들고, 쿠션 만들고, 그다음에 이불을 올릴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해주고, 부시로 얘를 여기다가, 대략 이렇게 맞출게요. 그다음에 얘를 그룹으로 만들고, 여기다 얘를 이제, 클로스웍스에 이 메이크 클로스를 해줍니다. 메이크 클로스를 해주면 얘가 이제 그 옷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건데, 근데 이 밑에 있는 애는, 그리고 여기도 이 판, 얘두 개, 두 개, 이두 개가 이제 얘랑 지금 닿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부딪힐 수 있는 면. 그래서 얘하고 얘를 뭘로 해주냐면 크로스웍스에 그 콜리더로 해줍니다. 자,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은 크로스웍스를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얘가 옷이라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상하죠? 네, 이상한 이유는 이제 얘가 그 안에 세그먼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저 F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해놓고, 엣지를 주는 거예요. 오서리에 엣지를 주는데, 20 정도? 25. 그리고 세그먼트는 네, 너무 많이 안 주고 이 정도. 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네, 이렇게 하고 얘를 제가 여기 있는 이 라인 요 라인을 선택해서 여기서 요 라인을 선택 복사 나누기 100. 그 다음에 선을 해서 선택하고 나누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기 한 50. 네, 좀 시간 걸릴 거예요. 면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를 유료 루비를 예, 유료로 쓰시면 직접 안 나눠도 되는 것 때문에 유료료비를 쓰라는 거고. 아유, 오래 걸리네.
이렇게 나눠줬고요. 역시 또 이제 옆면해야죠. 그럼 하고 여기서 얘를 하고 나누기 10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이거 좀 많이 나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클로스 메이크 클로스 해주고 그리고 네 두께 좀 주시고 네 이거를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밴드 조금 높여주고 그냥 커튼으로 할까? 이렇게 하고 얘만 조금 높일까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프리서브의 쉐입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웬만하면 유지를 할 거예요. 유지를 하면서 한번 볼게요. 시뮬레이션.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얘도 클로스고 얘도 클로스인데 같이 적용할 건지 말지. 그래서 아니오를 누르면 전체가 시뮬레이션이 되고 얘만 누르면 얘를 누르면 얘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약간씩 결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물결이. 그러니까 아까보다 형태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이제 잔 물결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죠? 이불 그의 느낌처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살짝 조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잡아당겨 주시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런 느낌이 나요. 됐나요? 그럼 좀 비슷해졌죠? 좀 너무 심한가? 여기 자 근데 지금 조금 네 이렇게 보이는 건 스무스를 안 해줘서 그런 건데 요거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네 요걸 체크해주면 네 이렇게 요것도 스무스를 좀 더 체크를 좀 해주면 네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텍스처를 입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Z 누르시면 안 되고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눌러주면 네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와요. 이때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 면에다가 직접 이 텍스처를 네, 요걸 넣어 볼게요. 우드. 오래 걸리죠. 면이 많아서. 네, 면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들어갔죠? 예, 네, 들어간 다음에 다시 얘를 눌러 주면 네.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른 거 진행해 볼게요. 얘는 이제 다시 그 콜리더로 만들게요. 얘는 지울게요. 그리고 쿠션은 이 베개는 좀 전에 했는데 다시 해보면 얘로 이제 사실 베개를 먼저 할걸 괜히
조금 더 많아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J로 이렇게. 에이 뭐야? 네 이렇게. 그리고 스무스로 주고 얘를 이제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크로스웍스에 메이크 크로스 해주고 얘는 이제 프리샵 쉐입을 풀어주고 약간 밴드를 조금 올려주고 그 다음에 네 중력 없죠. 이렇게 한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해버리면 네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 밴드 효과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밴드가 이렇게 탄탄해지면 탄탄해질수록 약간 풍선처럼 빵빵해지는 효과? 이렇게 됐죠? 이제 이렇게 이제 스트레치 네, 빳빳해지는 거고 네 이제 네, 뭐 이렇게 할까요? 이 정도?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좀 크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놓고 생각해보니까 여기다가 놓고 작업할걸. 네, 이렇게 다시 하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플레이. 네, 그러면은 자 시뮬레이션에서 중력값을 좀 주면 네, 이렇게 내리눌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멈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조금만 스케일 작게 하고 이렇게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불. 이불인데 이불이 조금 어려운데 이불은 요렇게 됐고 네 일단 나눠줘야죠. 얘로 하고 그 다음에 안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고 35?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고 여기 있는 선 복사해서 나누기 80 할게요. 80. 80도 많은 것 같은데 나누기 50 그리고
얘도 다시 나누기 45. 그래서 요 나눠지는 이것들이 바로 이제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드러운 그 꺾이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네, 이렇게 해주고, 네, 그룹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스무스 해주고, 얘를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make close 여기서 한 15 정도 thickness 주고, 네, preserve shape을 그대로 유지하고 bend 수치를 조금 올려주고요. 일단 얘를 커튼으로 해주고 그 두께 좀 올려주고 밴드도 살짝 이 정도. 살짝 네, 한번 해볼게요. 재질을 일단 입혀주고 할까요? 자, 아, 패턴이 아니고, 얘가 낫겠다. 여기서 플레이 예 네. 네, 이렇게 되면 입을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축 처지게 돼요. 그래서 밴드 값이 조금 낮아지면 좀 더 쭈글쭈글해지고, 밴드 값이 높아지면 뒤에 단단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조금 중력 값을 높여줄까요?
네, 밴드가 없어야 되네. 네, 밴드를 많이 낮췄는데. 근데 이게 약간 도톰한 느낌은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티크니스 값은 마지막에 조금 높여주는 게 효과적인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네, 뭐 이런 정도. 멈춤. 이게 약간 이런 오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안 생기도록 잘 하셔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됐고, 이거 그 역시 좀 이런 게안 보이게 하려면, 네, 시뮬레이션을 몇번 이제 테스트 하시면서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안쪽에는 지금 재질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같은 여기서 똑같은 면을 이제 해주면, 얘를 했을 때 약간 좀 어색함이 덜하겠죠? 이런데. 그래서 요렇게 됐고, 그 이제 마지막에 이 위에 요거 지금 이제 얘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뒤집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까지는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연출이 어려울 것 같고. 네, 요거 위에 하나 더 올려볼까요? 시간 많이 갔네. 이런 건가? 네, 이건 똑같은 과정이니까 이번에는 유료 루비에서 하는 걸로 해볼게요. 클릿 해주고, 예, 요거 체크해주면. 뭐라고 나오는데, 메시지가 왜 나오지? 얘는 맞다. 이렇게 면을 한 다음에 여기서 네,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되고 됐죠? 그리고 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예, 두께를 줘요.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두께가 다시 생겼죠? 너무 얇다. 메이크 클로즈에서 티크니스 값을 20으로 할게요. 얘는 콜리더가 되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예. 얘는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이런 효과들을 위에 올려진 느낌이 나야 되니까.
됐어요. 요거 체크해주고, 네, 요건 체크해제해주고,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그 바람 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이렇게 해주면 네 지금 약간 네 바람 부니까 약간 이렇게 바람이 너무 센가 보다. 응? 다시 0.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네, 자연스러운 느낌 네, 만들었고 네, 재질이 필려면 클릭하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되돌린 상태에서 네, 재질 아무거나 주고 다시 나가서, 다시 나가서 클릭, 다시 얘를 눌러주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네, 침대, 이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우, 시간 많이 갔네요. 간단하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편집을 해서 조금 짧게 만들긴 할 건데, 예, 너무 기네요.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 네, 클로즈웍스 한번 써보세요. 뭐 저는 유료로 구매를 해두셔도 뭐 아깝지 않은 루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예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제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아, 좀 지루한 것 같아요. 그죠? 편집을 잘 해볼게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